시원하고 깔끔하고 톡 쏘는 맛까지 가르쳐 드릴 텐데요. 오늘 그래서 고추씨만 사용할 거예요. 아, 고추씨. 네. 어떤 고추씨? 국물에다가 마른 고추씨. 자, 그래서 이제 이 고추씨 6큰술을 갖다가 끓는 물 35컵을 지금 준비했거든요. 네. 거기다 집어넣는데 같이 집어넣을 게 있어요. 아, 요거 뭔지 때? 알죠? 어. 쌀이에요, 쌀. 밥. 어? 밥이에요. 풀국. 네, 풀국. 아, 그렇구나. 네, 맵쌀밥 반 컵을 집어넣는데요. 아니, 근데 물김치인데 풀국도 아니고 김치 국물 만드는데 네. 맵쌀밥을 넣는 이유가 굳이 있는 거예요? 있죠. 뭐냐면 김치가 발효가 잘 돼요. 발효가 잘 된다는 거는 결국은 톡 쏜다는 얘기거든요. 자, 그래서 여기다 한번 고추씨 넣어주세요. 씻은 거 6큰술. 6큰술. 넣어주세요. 그다음에 맵쌀밥 반컵 집어넣는 네네. 거예요. 네. 야. 얼마나 이제 끓이면 될까요, 하진쌤? 자, 이렇게 해가지고요. 국물의 양이 30컵이 될 때까지 끓인 후 고온천에 받쳐서 건더기를 걸러내고 차게 식혀주시면 됩니다.